경찰국의 미래를 좀 볼게요. 한동훈이에요. 뒤에서 조절할 거예요. 이 여자도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지? Queen of Cups. 이거는 낙지죠, 낙지. 아, 낙지이거나 이상민. 이상민 그 남자 있죠? 이거 보세요. 가발하고 얘가 다 조절하는 거예요, 경찰국을.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아, 진짜. 통제를 하려고 들 거예요. 경찰, 그러니까 행안부를, 경찰을 전부 다이 콜걸이 통제하려고 들어요, 앞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범죄를 덮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아요. 갈등이 말도 못하게 생겨요. 하려고 하는 일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얘가 이 콜걸이 다 쥐고 흔들어요, 온 나라를. 경찰국이고, 검찰이고, 뭐고, 다 쥐고 흔들어요. 이거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나라 큰일 나요. 이게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독재.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한번 더 볼게요. 짧게 볼게요, 짧게.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시간이 되면 마이클 선생님하고 한번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경찰국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때 경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김명신이가 어떻게 한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통제를 하려고 들 거예요, 통제를. 그렇게 하다가 말도 못하게 비난을 받게 돼요. 비난받게 되고, 끝나게 돼요, 경찰국. 얼마 못갈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리딩을 다 해드려요. 해드리고, 다 같은 질문을 마이클 선생한테 한번 같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거는 그분이 틀리고, 제가 맞은 것도 많아요. 어떤 거는, 제가 빗나간 것도 있고. 근데 카드가 거의 정확해요. 그냥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여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뭔가를 하여간 뭐 바꾸기 위해서 막 바꾸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잘안 돼요. 둘이 합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다가 갖다 냈는데 그게 잘안 돼요. 안 되고 실패해요. 실패. 실패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끝나버려요. 제가 세 번은 잘안 읽어요. 두번 정도 읽으면 아는데, 경찰국의 미래, 경찰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질문이.
같은 카드 나왔잖아요. 안 돼요. 아마도 경찰국 신설하는 거를 포기해야 될 거예요. 하다가 도중에 멈춰버려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신설하기는 한다고 나왔지만 경찰국이 유지가 될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아니에요. 세번다 그렇게 나왔어요, 리딩이. 그래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없어질 확률이 95%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일일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대충 설명을 드리면 힘든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별로 지식도 없고 경찰국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 목적만을 위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선거 유세할 때 드렸던 말씀들 다 가서 보세요.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망친다 그랬죠. 김명신이는 나라 굽고 털어먹는 계획만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거라 그랬어요. 외교도 망가뜨리고, 나라 경제도 망가뜨리고,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단두달 만에 지지율 25%도 더 떨어져요. 다음 주에는 23, 4%까지 떨어져요. 제가 느낄 때. 그리고 곧 10, 7, 8%로 떨어지겠죠. 이자들 말하는 게 중국과는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하더니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러더니 선제 타격은 우리나라 국방부, 외교부 다 망가뜨려 놓고 개판을 쳐 놓고 총알도 여섯 알씩이나 잊어먹고 지금 어디가, 그 총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미국과 중국과 서로 우리는 잘 지내자고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그 국짐에서 나온 그 인간 하나가.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것들은 지네들이 말할 때 창피하지 않을까? 어제 한말 다르고 오늘 한말 다르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빨아주고 있어요. 우시 그거 멍청이. 그거 저기 뭐 성상납 그 전화 그거 우리가 털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반드시. 10명 민주당 똥파리 10명. 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우상호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지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를 않고 빨아주는 것만 지금 자기만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희망을 많이 걸었어요. 야망을 막 품고 막 시작을 했는데 사방천지에 불평불만이고 사방천지에 싸움 아주 얼굴이 개똥이 돼요. 그 이상민인지 뭔지 그 인간 그거. 그리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나요. 막 들고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상민이가 물러나는 건가, 이거? 경찰국이 아니야, 경찰국이 잘못돼요. 도중에 관둬야 될 거예요. 관두지 않으면
그 경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세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괜히 또 희망 가졌다가 실망할까 봐. 이 리딩은 그렇게 나왔어요. 경찰국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아, 우상호한테 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욕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막 좀, 막, 닦아 씌우고 싶은데, 좀. 여러분들, 그거 전화, 그, 15명의 명단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민주당이 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안 돼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